이번엔 9, 10, 11, 12, 13번 탕갈비용으로 뺐다가 그 다음에 갈비 스타일로 작업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갈비로 먼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8번에서 떨어진 요 8번하고 9번 사이에 갈비살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자, 일단 이렇게 등분을 나눴고요. 보시면 이렇게 늑간살이 이렇게 불려 붙어져 있습니다. 갈비살이라고도 부르고 늑간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손질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를 손질하실 때 이 부분이 좀 칼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시면 여기를 살짝 그어주세요. 살짝 그어주시고 손질을 하시면 조금 더 각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진열을 하실 때도 얘가 좀 더 살이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주먹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9, 10, 11, 12, 13번 자 이렇게 손질이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진공 포장을 해서 자 영상이 날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탕갈비용으로 이렇게 진열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를 하나씩 이렇게 해서 빼서 갈비살로 준비를 해놨다가 판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냉장으로 보관을 하셨다가 만약에 이제 구이용이 부족하시거나 하면은 얘를 다시 이렇게 칼집 넣은 데서만 이게 딱 띄어가지고 다시 늑간살로 판매를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고 관리에 있어서 손님들한테 항상 신선한 고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회전율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구리살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